수고했어. 일 치른 게 실감이 안 나네요. 이제 가라앉을 거예요. 한바탕 꿈만 같아요. 잘 살겠죠? 그래야지. 또 따라요? 그래, 맞아, 다 따라. 나는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엄마는 이제 석 잔을 마셨잖아. 아, 잔소리 말어. 모자르면 나가서 싸우든가. 아, 엄마. 아, 왜 그래 진짜? 얘 식장에서도 창피해 죽는 줄 알았는데.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, 집애야. 눈물이 지가 혼자 나오는 걸 랜드 어쩌라고. 남의 딸 시집 가는데 왜 엄마가 울고 난리냐고. 통곡만 안 했지. 초상집에 온 사람 같았잖아. 아, 슬퍼서 온 거야? 좋아서 그러는 거지? 지 엄마 아빠가 그걸 봤어야 하는 건데. 그러니까 엄마도 오래오래 사세요. 아, 그래 내가 장가와서 며느리 효도도 받고. 생각하는 거 하고는. 아, 왜 남의 머리를 패고 그래. 아, 효도하겠다는데. 야, 효도는 지금 네가 하면 되지. 왜 남의 딸 데려다 효도시키려고 그러냐고.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자식 진짜. 그래. 야, 그건 네 누나 말이 맞다. 아이고,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효도 좀 해라. 너 나가서 소주 딱 한 병만 더 사와. 괜히 들어왔잖아. 씨. 잘 살아야 할 텐데. 잘 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엄마 딸이나 걱정하셔. 예. 근데 그 시엄마 되는 사람 말이야.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 같단 말이야.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봤는진 모르겠는데. 에이, 보기는. 아니야.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. 아니, 보기는 엄마가 어디서 봤다 그래. 아니, 떡볶이 먹으러 왔을 리도 없고.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이더만. 그러게 말이다. 뭐 부티 기드가 팍팍 나긴 하더만서도 어디선가 분명히 봤는데.